제가 오늘 취재를 좀 많이 했어요, 밖에. 밖에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님이 요즘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주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제 정경심 교수님이 내 삶이 밝게 벗겨지는 것 같았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너내 삶이 밝게 벗겨지는 것 같아. 최후 변론할 때, 진술할 때 추미애 장관님이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더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추미애 장관님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했어도 되게 힘들었구나. 정경심 교수님의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참 정치인으로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참 꿋꿋하게 저렇게 쌓아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응원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도 참 오늘 보세요. 대검 특수활동비 수사 바로 지시시키는 거 봐요. 그래도 끝까지, 그쵸?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추미애 장관님 보면서 저는 갑자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눈에는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지금 조국 장관님이나 김경수 지사님이 대선에 지금 뛰어들 상황이 아닌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룬다 그러면, 야, 이분도 대권 후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저 총알을 맞아가면서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 개혁을 진짜 이 공수처가 출범되고, 진짜 검찰 개혁을 이뤄내면,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우리에게는, 와, 추미애도 어느 순간부터 대권 후보가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야, 여태까지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양강구도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모든 민주시민들의 바람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이런 추미애 장관이 여자로서 검찰개혁의 선두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분이 진짜 뭔가 큰일을 할수 있겠다. 응?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은, 야,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5선의 안정적인 국회의원 6선을 바라보고 국회의장도 할수 있고 총리도 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었는데, 그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 조국 장관이 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 누구도 하라 그러지 않을 때 법무부 장관을 맡아갖고 지금 이렇게 온갖 가족과 아들의 군대 휴가 문제 갖고도 이렇게 언론에 집중, 30만 건이라는 집중 포화를 당하면서도 하나하나 지금 보면요, 윤석열을 제압하는 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국회도 아니야. 지금 추미애 국회도 윤석열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조중동의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감찰 지시로서 윤석열을 제압하고 있더라고. 아니, 윤석열 처장모 사건? 국회에서 왜 특검 같은 거 발의할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중앙지검에다가 수사 지휘권 내렸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그 특활비? 바로 조사하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원했던 윤석열 처와 장모 사건, 거기에 윤석열 바로 특활비 검찰총장 검찰 특활비 사건.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님도 이제 대법원 판결 받으려 그러면 앞으로 사실상 내년 대권 나오기는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조국 장관님도 사실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조국 장관님은 치유가 필요한 시간이고, 가족을 먼저 돌볼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조국을 대권 후보로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뭐든지 조국은 다 무죄 판결 받고 떳떳하게 조국은 그때 복수를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낙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비었잖아. 마음이 썩 차지가 않잖아.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바라보던 여러분들이 이낙연이 성에 차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성에 차겠어요? 둘다안 찼단 말이야. 근데 검찰과 맞짱 뜨는 추미애를 보면서 야, 저 사람 강단 있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민주주의에 조중동이 건드리고 검찰이 건드리면 사실 추미애 장관이 사실 대권 후보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가장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 점점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여기서 쓰러지거나 그러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잘 알아요. 내 정치의 인생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다. 그게 바로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을 씻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자기한테 늘 따라다니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의 빚, 삼보일배로도 아직도 나에게 마음의 빚, 노무현의 꿈, 검찰개혁, 내가 이루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신 손에 피묻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살 맞아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둘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셨잖아요. 끝까지 응원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표 검사들, 커밍아웃 검사들 그 사표 받는 거 50만 원 채웁시다. 지금 44만에서 멈춰버렸어요. 여러분들이 50만, 100만 갈수 있도록 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잊지 맙시다. 우리 누군가가 정의롭게 혼자 싸우게 하지 맙시다. 늘 어떻게 되겠지 했던 마음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서 화살 맞는 사람들 외롭게 하지 맙시다. 의리 있는 국민이 됩시다.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누군가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분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지지자들이 잊지 말고 꼭 보상해 줍시다. 그래야지 누구든지 정치인들이 뒤에서 3선, 4선, 5선, 6선 배지만 다는 놈들도 있는 반면에 5선이면 5선에 맞는 그 배지를 과감하게 던지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그렇죠? 배지에 안주해 갖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느 순간 5선, 6선 달고 있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런 인간들보다 5선답게 이제는 배지보다는 시대적 사명을 지고 같이 이렇게 싸워주는 사람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그분들을 꼭 우리가 의리를 지켜줍시다. 그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민주주의의 대권 후보들 많아지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응원 끝까지 하자고. 같이 검찰개혁하는 거지 추미애 장관 혼자 못합니다. 그쵸? 어떻게 검찰개혁을 추미애 장관 혼자에게 맡길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또 힘을 실어주는 청원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했잖아요. 끝까지 같이 할수 있는 제가 같이 할게요. 네,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같이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 얘기 한번 할게요. 추미애 장관 오늘 극우농객 진중권이 그 얘기했지요.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된 것은 추미애 그리고 김어준 때문이다. 그때 아마 정치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2016년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엄청난 댓글 조작들이 있었어요. 네이버나 다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엄청난 험악한 욕들, 문재인 대통령 기사 하나만 뜨면 새벽에 댓글을 선점해갖고 좋아요를 무지하게 눌러갖고 눈에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댓글 조작이었어요. 그때 우리 당원 게시판이 들끓었습니다. 민주당 뭐하냐? 저런 대놓고 댓글 조작하는데 잡지 않고 뭐하냐? 그래서 당 차원에서 네이버를 수사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진중권,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추미애랑 김어준이 응? 김경수를 잡아넣었대.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댓글 조작하는 건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도 댓글 조작하는 거 진짜 실제로 씨발단을 잡아냈었고요. 2012년에.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십자군 알바단. 이거를 이제 와서 우리 민주정 갈라치기 하려고, 민주정 갈라치기용이에요, 이건. 그래서 추미애 때문에 김경수가 구속됐다. 이 프레임을 추미애 김어준 때문에 김경수가 구속돼.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 옵션 열기뿐만 아니라 그때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정상적인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에서 드루킹이 걸린 거는요. 진짜 몸통은 다 도망가고 잡지도 않은 거예요. 경찰이 드루킹을 잡은 건 내가 볼 때는 진짜 댓글 조작에 몸통들은 다 도망가고 잡지도 않고 진짜 만만한 드루킹이 걸린 거예요. 만약에 드루킹이 댓글 조작 네이버로나 다음을 다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난글이 왜 있습니까? 안 그래요? 드루킹이 모든 포탈에 작전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응원글만 남아 있었어야죠. 진짜 몸통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죠. 제대로 수사를 안한 거죠. 그때 우리는 몸통을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때 댓글 조작단이 드루킹이 하나였나? 말도 안 되죠. 어? 말도 안 되죠. 당 차원에서, 어? 그리고 게시판이 댓글고 댓글 조작단 여기저기서 여러분들도 제보하고 잡았다, 어? 막 댓글 조작 아이디 막 유행하고 막 그랬었잖아. 당원 게시판에 막, 그쵸? 여기서 포탈에서 댓글 조작하는 애 아이디들 막 서로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건데, 이거를 드루킹 하나로 모든 게 사건이 종료가 된게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하여튼, 잊지 맙시다.